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문화체육 관광 소식을 알려드리는 주간 문화예보의 문화예보관 이세라입니다. 2016년이 끝자락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추억을 수준 높은 문화공연으로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전국의 문화체육 관광 정보를 미리 알려드리는 문화 구석구석, 먼저 수도권 지역입니다. 2016년의 마지막 문화가 있는 날인 12월 28일 부하 마트홀에서는 음악극 아름다운 혼, 시인 윤동주가 펼쳐집니다. 성남 TIL 아트홀에서는 이야기가 있는 가곡의 사계가 공연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송년연극 올모스트 메인이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되고, 제주에서는 문화로 힐링하는 장애인 문화제가 펼쳐집니다. 광주 서구청에서는 해설에 있는 공연 작곡가를 만나다가 펼쳐집니다. 빛고울 아트스페이스에서는 22일부터 25일까지 연극 See You Again이 공연됩니다. 포항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창작 뮤지컬 형산강에는 용이 산다가 공연되고, 문화가 있는 날인 28일 사천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전통예술의 풍류를 즐기는 아까 무서워 콘서트가 펼쳐집니다.